대파는 심지를 제거해주고 한 4cm 정도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반죽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굴 250g 넣겠습니다. 굴은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소금으로 씻어주고 간무에다가 한 5분 10분 재워두면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굴과 같은 양의 김치를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부침가루 1컵 반, 종이컵 기준으로 1컵 반을 넣어보겠습니다. 튀김가루 1컵, 조금 전에 썰어뒀던 대파도 넣겠습니다. 김치국물 1컵 넣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물을 반죽의 농도에 따라서 물을 조금씩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계란물을 올려주겠습니다.